식물이라는 게 아주 평안하게 잘 자라면 맛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절을 겪어야만이 적절하게 당도도 나오는데 유럽은 혹한기나 혹서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늘 겪는 일들이잖아요. 해마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실제로 해외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보다는 훨씬 더 한국 스마트팜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 무덤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온실 면적이 약 4만 평 정도. 재배되는 토마토를 전부 다 가공 처리를 합니다. 가공을 통해서 토망고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과거의 작물을 재배를 할 때에는 잎의 형태나 열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으로 합니다. 잎 색깔이 조금 연해진다거나 진해진다거나 그럴 때는 특정 양분이 좀 모자라겠구나, 온도가 조금 약하구나, 조금 높여야 되겠네. 스마트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온실이 몇 도야, 내부의 공기 순환에 의한 정산량이 얼마다, 들어가는 영양분의 농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센싱이 있기 때문에 수치화가 되어 있어요. 큰 토마토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 평당으로 따지면 1년에 40kg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팜 생산을 하게 되면 약 180kg 정도, 그 정도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유럽은 혹한기나 혹서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마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해외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보다는 훨씬 더 한국 스마트팜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 식물이라는 게 아주 평안하게 잘 자라면 맛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절을 겪어야만이 적절하게 당도도 나오는데, 딸기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탑이단 말이죠.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농업을 해도 그쪽 농업보다는 뒤지지 않고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물을 수출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팜에 대한 수출, 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배된 것들에 대한 가공의 기술,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T와 기술, 이런 것들이 수출이 돼야만이 더 큰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토마토를 수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토마토를 가지고 중동을 나가고 세계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건설을 수출을 하고, IT를 수출을 하고, 가공 기술을 수출을 하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농업이 나가는 거죠. 중동이 농업 생산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만 있으면 중동 오일머니를 우리는 벌 수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저희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편성을 해서 영업도 하고, 455억 정도 MOU까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후속 조치로 다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미팅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굿즈의 유통회사인 까루프라든지 룰루라든지 현지 업체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한 호응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과공장을 지어서 현지 생산 유통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이로 체결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양해가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카타르, 호주, 우즈베키스탄까지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도 온실에서 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 전체가 집이니까 참 큰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체가 내 집이니까. 사실 농업은 조금만 내가 나태해져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가 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또 몸을 붙여서 내가 정신을 숨기고 관리를 해야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가족농이나 영세농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농민들이 부족한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보자. 금융에 대한 부분 등에서 제가 하나의 어떤 좀 역할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후배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듬지와 같은 선례를 만들어내면 좀 더 농업이 빨리 발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